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이게 바로 이변을 만든. 이번에 오케이 그거를 막았는데 프랑스는 이번에 막았어요.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인질로 잡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강제로 히잡을 씌우려고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파격적인 말이거든요.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과의 아니, 관계는 핵 협상을 하자. 이란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어요. 34회잖아요. 근데 네. 아직 태국이 얘기 안 했다면서요. 화훼이는 몽키 마운틴도 있고 겨울에 가는 게 추천합니다. 겨울에요? 그 네, 사람 너무 많았어. 맞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은 비교적으로 없으니까. 필리핀에서 네. 최근에 좀 심각한 그 스파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일하는 직원들 한 700여 명을 구출하는 겁니다. 구출? 중국이나 이런 기반으로 해서 산업 스파이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출신 방송인이죠. 카메론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송인 곽수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네, 아, 목소리 톤이 소프라노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근데 오늘 제가 사실 국제시사를 잘 모르는데 네. 왜 불러주셨는지 약간 저도 의아하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진짜 잘 모르면 저는. 평소 아는 만큼 그냥 충분히 쏟아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께서 월드시사 W 거의 뭐 유럽 현지 특파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갔다 오신 거죠? 네, 2주 전인가? 네. 잠시 귀국했고. 잠시 귀국? 네, 또 몇 주 후에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네. 계속 주로 프랑스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아, 언제요? 2주 전에. 아, 2주 전에? 아, 정말요? 네. 만날 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연락. 할 걸. 아, 네. 아니, 할 전이죠, 뭐. 할 걸. 할 걸.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뒤엎으며 극우 정당을 누르고 일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 정당인 신민중 전선 NFP가 일당에 올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68석 2위로 최악은 티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에 그쳐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확보한 당이 없어 향후 정부 구성과 의회 운영에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 연합 내 극좌 정당에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총리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와 군수품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또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상회의는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동안 줄곧 요구해온 영구 휴전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3단계 휴전안을 승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휴전 협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하더라도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가자에서 휴전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을 거둬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리시 수낵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고 새로 총리가 될 노동당 키어 스타머 대표는 영국이 변화에 투표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르완다법은 폐기하지만 노동당 정부도 지나친 난민 유입을 막는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국경안보부를 신설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각국과 무역과 국방, 안보, 교육 등의 사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영국의 달라질 행보가 주목됩니다. You're right to say that we wan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EU. We think we can get a better deal than the botched deal that Boris Johnson brought home. 저희 월드시사 W에서 매월 혹은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매주 전쟁 얘기했던데요? 매주 전쟁은 맞아.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세계여행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계여행은 예. 3분 세계일주. 그렇죠. 적어도 3분 하죠. 적어도 3분 하죠. 네. 기후 없습니까? 기후, 날씨 이런 거? 기후 저희 한두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근데 그렇죠? 올해는 네네. 뭐니 뭐니 해도 선거가 맞아요. 많은 해니까 선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정말? 네, 제 체감상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희도 꾸준히 그 선거 결과 소식 전해드리면서 나름 분석도 해드렸는데요. 2024년도 어느덧 전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이기에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바로 세계의 선거, 반전의 드라마들입니다. 네, 올해는 슈퍼 선거해라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전 지구의 뭐 거의 절반이 움직인다. 유권자들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었는데 혹시 주목하는 선거가 있었나요? 혹은 앞으로 혹시 있나요? 우리 곽수현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대되는 거는 미국 대선 아닐까요? 역시 미국 대선. 네. 그렇죠. 역대급 할아버지 대선. 역대급 할아버지 대선. 진짜요? 두 분의 대결.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네요. 아 진짜? 네. 미국 출신이시죠? 사실 MZ세대로서 제일 약간 답답한 이유는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만 선택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은 좀 보이고 싶어요. 선거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죠. 남아공 총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남아공에서는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30년 단독 장기 집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00석 중에 15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득표율도 지난 선거에서는 58%였는데 이번엔 40%로 추락을 하면서 그 장기 집권의 막이 좀 내려가지 않았나라는 네. 최초 연립 정부예요. 이대로 가면 살짝 좀 다시 한번 중간에 한 번 정도 백인 정당이 주도하는 하나의 연립 정부가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알파고 씨가 이란 대통령 선거 재밌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셨죠. 네. 지난주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어떤 사람인가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사실은 이란 혁명 소비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혁명수비대까지. 네, 이분이 전쟁 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아, 그 80년대 전쟁 네, 말씀하시죠? 그 전쟁하고 또 옆에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을 치료하고. 네, 의사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의사잖아요. 심장과 의사고 유명한 의사예요. 그 대학교 총장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좀 약간 의사처럼 눈에 보이죠. 자, 이 사람이 코라는 600페이지죠. 아랍 말이죠. 자기 언어도 아니잖아요. 아랍 말로 암기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이란어를 쓰는데 예, 예. 아랍말로 되어 있는 그거를 예, 다 암기한 사람이에요. 오. 시아파 사람들만 쓰는 또 고란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전 같은 거 있거든요. 나즐라이 말라가인가? 그 저는 이제 순위파니까 제대로 발음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 책도 다 아랍말로 암기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개 책을. 그래서 이분이 종교에 있어서는 보수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예, 이제 개혁파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토론 때 했던 말들을 보시면 예전에 완종 시절 때 왕이 우리 이란 여성들의 히잡을 강제로 뺏으려고 보수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우리도 지금 여자들한테 강제로 히잡을 씌우려고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사실은 좀 약간 파격적인 말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요. 네네. 그리고 또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튀르키예는 친미 국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순위파 국가인데 텔레비에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못 깔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구도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는다. 바로 옆에 있는 튀르키예 가보시면 그 사람들은 소기도 없는데 경제 인프라고 경제 구도가 너무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때 이제 다른 후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선에 못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 뭐야 우리를 왜 이렇게 튀르키예랑 비교해.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왜 폄훼하느냐. 네. 네. 근데 그분이 아니 일단 튀르키예 가보시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아 그렇게 받아쳤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의 특이한 거 뭐냐면 아빠는 아제르바이잔 계통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가 아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푸가 아제르바이잔이고 마치 중국에는 내몽골이 있듯이 그 이란 안에서도 소 아제르바이잔하고 남 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아. 이란 안에서 주 이름이 두 개 아제르바이잔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출신이다 보니까 민족적으로는 돌골 계통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의 아빠가 이제 이분의 엄마랑 결혼할 때는 쿠르드 지역에 있었어요. 공무원으로. 그래서 쿠르드 지역에서 쿠르드 여자랑 만나서 이분이 태어난 거고 청년 시절을 쿠르드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모국어는 쿠르드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비주류에서 네, 태생한 완전히 생소수민족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란이 좀 구조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 후보로 나가려면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출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또 결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라이스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다른 후보들을 다 걸러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서 아마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던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페즈시키안이 나온 거는 전에 뭔가 너무 우리 입맛에 맞는 애만 내보낸 것 같아서 뭔가 그냥 하나 딱 끼워넣은 느낌인데 당선이 됐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지금 이란 시스템에서 이란 시스템이 원했던 후보는 세 번째로 이제 됐던 사람을 원했어요. 그 국회의장. 갈리바브를 원했거든요. 이 사람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의 문제는 크게 없지만 그분의 친척들이랑 관련된 비리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란에 있는 그 시스템 혁명이 원했던 사람이 3등했고 그래서 이분이 축가 영상에서 그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 라파르케스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당선될 수 있게끔 투표 개표가 정의롭게 진행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이번에 당선된 이분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색깔을 보여줬고 실제 여러 가지 공약들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신정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개혁적인 대통령이 된다 한들 뭐 좀 달라지겠느냐라는 의견 하나 있고 아니다. 대통령도 어쨌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뭐 혼재되어 있는 우리 지금 너무 많이 이 이란을 중국하고 북한 옆에 두고 보니까 우리는 이란을 읽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하나의 어르신처럼 이 정치인들이 타락에 빠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와서 제자들아 아이들아 그러면 안 되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네. 그런 역할. 그러다 보니까 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지지율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사람을 부딪히면 내가 부딪힌 모습이 이제 방송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에 반영되면 국민이 나를 종교 지도자로 모시고 있을래나. 그것도 나는 물음표가 되니까 나름 좀 약간 눈치들을 보는 그런 정치판이에요. 이란 정치는 민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 네. 우리가 너무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지 도 모른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뭐 진서방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과의 아니, 관계는 핵 협상을 하자. 우린 아. 경제 제재를 좀 벗어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좀 약간 부는 데 있어서는 이분은 다시 한번 제동을 걸 거라는 거를 이미 공약에 있었고 텔레비 토론에서도 말을 했고 이란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어요. 이란의 선거에서 개혁파를 많이 그 뽑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서방 국가들하고 조금만이라도 좀 잘 좀 지내자 그런 그 기대 이런 걸로 이제 개혁파를 지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로 가볼까요? 마침 소장님이 따끈따끈하게 네, 프랑스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 많은 뉴스들을 아마 안고 오셨을 겁니다. 르펜이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다룰 적에 르펜, 그러니까 구급하죠. 이 국민연합이 200석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실제 현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때 분위기 좀 전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현지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차 투표의 결과를 예상을 했었고요. 국민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투표에서 그 좌파 연합이 2위를 하고 지금 현 집권 중도 세력이 3등을 했잖아요. 네. 3등의 그 성적표가 굉장히 예상보다 더 저조했기 때문에 네.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그 실패 이렇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2차 투표와의 그 일주일 사이에서 그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이 그러니까는 프랑스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1차 투표 때도 선거 투표율이 높았어요. 네네.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갔던 것이죠. 근데 2차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또 높았어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번에는 반대로 좌파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1차 결과 보고 놀란 유권자들이 그렇죠. 2, 3위 누구든 하여튼 저쪽 아닌 당을 뽑자 해서 네. 이제 몰려나갔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그 1차 투표 결과를 보고 암묵적으로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도 빠져라. 그러니까는 무조건 극우를 막기 위해서 2등을 밀어라. 네. 라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단일화된 지역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았죠. 네네.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 평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 거라는 것을 이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퍼졌던 이게 바로 이변을 만든 중요한 그 대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가치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민들의 어떻게 자존심이잖아요. 그 그렇죠. 역시 이번에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사람으로서 복잡해서 이해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 뭐 1차, 2차 이런 선거 있다는 투자에 있다는 게 자체가 네. 그렇고 그리고 프랑스는 뭐 대통령제도 아니고 뭐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존재잖아요. 아, 어려운 거 인정입니다. 저도. 네. 그 프랑스가 의원 집정제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대통령제가 미국이고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그 중간 정도다 할 수가 있는데 50화국 들어서 이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제안한 어떤 새로운 헌법 그 국가의 틀이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어떤 한 인물이 난 대통령은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선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이 나는 이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 좋아 아니면 이 이념이 좋아 이것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총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개가 같으면 좋은데 만약에 달라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이 반영이 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그 세력이 그 총리를 그 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거정부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예.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네, 의원을 해산해버렸잖아요. 그 권한이 있으니까는 대통령으로서의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의원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치는 의원 내각제와 가깝게 그러니까는 그 다수당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보고 당시에 유럽 의회에서 극우파들이 많은 그 의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선거라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에 자기가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완벽한 패배입니까? 마크롱의 완벽한 패배? 사실 뭐 완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패배죠. 패배는 패배죠. 네, 그 패배인 것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첫 번째 당선이 됐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당선이 됐을 때도 그랬고 뭐였냐면은 그 극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나밖에 없다. 이거였었어요. 실제로 국민들도 마크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없이 마크롱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우파는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좌파도 완전히 붕괴됐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극우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마크롱밖에 없다.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원해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잘 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극우 바리케이트라고 하는 그거를 명분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같은 전략을 썼어요. 유럽의회가 패배로 끝나는, 결정되는 그날 저녁에 의회 해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나오는 그 시점에 좌파는 또 분열될 것이다. 우파는 어차피 붕괴됐다. 그럼 나밖에 없다. 국민한테 또 그렇게 이제 다가간 건데 그 발표날 저녁에 좌파가 단일화를 해버렸어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그 좌파의 전략이었고 그 단일화의 결과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그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좌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좌파를 찍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찍을 때가 마크롱 대통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런 거를 극중주의라고 그래요. 극중주의. 예, 그러니까 정치 혐오에 기대가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정치인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똑똑한 사람도 뭐 무슨 대학 나왔고 어디 1등한 사람 그 대통령 시켜. 프랑스에서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혁명 직후에 너무 시끄러워. 너무 지겨워 죽겠어. 그냥 똑똑한 사람 대통령 시켜. 기존 정치인들 너무 신물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치 혐오에 기대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료들을 정치인들 배제하고 관료들을 이렇게 그 전면에 들여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극중주의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전형적인 어떤 그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약간 그 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있는데요. 이번에 오케이 극우를 막았는데 프랑스는 이번에 막았어요. 유럽 의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좀 약간 관심 갖게 되고 저도 이제 얼마 전 프랑스 갔다 왔는데 제가 만났던 이민자들 중에서 중동 이민자잖아요. 레펜 찍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레펜을 찍었느냐. 최근에 와서 프랑스는 너무 지나치게 이민자 난민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 더 많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인가요? 이게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거든요. 나는 들어왔으니까 됐어. 맞아요. 더 이상은 사실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신민중 전선이라고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좌파 모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약간 중도 그러니까 2위를 한 거고 르펜 3위를 한 거죠. 근데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중도파임에도 불구하고 저 극좌파 일부 세력과는 절대 뭐 손을 못 잡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해서 도대체 그럼 어디와 손을 잡겠다는 거야 참 애매하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신민중 전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인민 전선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있는데 가장 큰 세력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이름의 그 정당이 가장 세력이 커요. 그런데 이 정당이 가장 왼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정말 왼쪽에 계신 분들이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하고는 그 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을 빼고 나면은 좌파 연합이 쑥 빠져버려요. 이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수주가 걸릴 수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수개월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변수는 지금 프랑스가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 올림픽을 하면은 전 세계가 시선이 다 집중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현 총리가 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통령이 반려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올림픽 때문에 머리 아프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 아. 네, 함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네. 곽수사님, 그 영국 집권당이 네. 무려 14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노동당 대표. 뭔가 약간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하여튼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인물 같기도 하고 이 키어 스타머 이 대표도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네.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네네. 일단 인권 변호사 출신 맞아요. 인권 변호사 인권 위에 힘썼구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이 내각을 보면은 좀 정체성이 나오고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지 보이는데 주요 장관 21명 중에 11명이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 최초 재무장관도 나왔어요. 그리고 흑수저 장관들도 다수로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요?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럼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전 부총리 좀 눈에 띕니다. 부총리 네. 어떤 분이죠? 부총리 그리고 이제 장관도 겸임하는데 레이너 또 노동당 부대표예요. 근데 이 집안 환경이 어릴 때부터 난방도 끄고 살아야 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집안 환경이었어. 그리고 16살에 출산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참여를 했고 37살에 또 손주를 봐요. 37에요? 37에. 와, 그러니까 뭔가 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온. 예사롭지 않네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외무장관의 이제 데이비드 레미, 요 사람도 지금 기용이 됐는데 이민가정 출신이고 네. 하버드 법대 입학한 첫 흑인 영국인. 아. 그러니까 상징성도 좀 있는 사람 같고요. 그렇군요. 네. 8월 출범됐어요, 지금 정부가. 네네. 출범되자마자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법 난민을 르완다에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처리했어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좀 약간 희망이 있어 보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물음표예요. 네, 순핵이 자랑했던 그 르완다 정책,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바로 무효. 그건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죠. 네. 그 유럽은 이제 많이 극우파 쪽으로 가는 건데 그 영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극우 연구소에 뜨고 있어요. 그 UK 리폼이라는 정당이 역대급 제일 크게 떴거든요. 14% 넘었어요. 그리고 보수당이 23% 떴는데 지역구 제도가 좀 약간 다르니까 14% 땄는데도 국회의원 5명을 못 보냈는데 사실 영국도 지금 극우로 가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이 이민자 전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 르완다 프로젝트가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이 잘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 때는 영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정치 지형을 보면 독일 3인당이 집권하고 있죠. 스페인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죠. 그 프랑스가 이제 좌파가 1등했다. 이제 곧 조만간 좌파가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영국 노동당이 집권했죠.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유럽이 핑크 타이드로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겉으로 보기엔 좀 그래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그 저기 독일의 슈레더 총리,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조스뱅 총리 이렇게 모두 그 좌파가 집권하던 시대가 있었었죠. 네. 그때하고 또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 유럽의 극우화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된 것 같아요.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이 집권을 좀 오래 하고 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극우가 부상을 하면서 우파를 표를 나눠 먹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알파고 기자님 지적을 해주셨지만 14%가 넘는 지지율을 극우파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출을 5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실 14% 갖고 5석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5석 갖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라는 거. 숫자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에 네.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것인데 표를 나눠 먹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당이 그 대승을 거둔 것이지 노동당에 대한 엄청난 기대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2024년 저희들이 예고했던 대로 슈퍼선거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딱 중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대미를 장식할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들이 우리를 또 어디로 끌고 나갈지 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 지켜보시죠. 월드시아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3분 세계일주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과 가는 거죠? 저? 아, 지난번에 카메룬이 나의 자리를 뺏겨가지고 네, 포르투갈 알가브레를 소개했었잖아요. 네. 아, 네네. 너무 이상하게 소개했기 때문에. 아니, 뭐가 이상했어요? 어떤 동네인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네. 직접 갔다 왔잖아, 여기 주촌에. 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제가 드릴까요? 또 그쪽 나라에 좀 가보고 이렇게 좀 약간 재밌더라고. 아, 좋네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 33회잖아요. 근데 네. 아직 태국이 얘기 안 했다면서요? 태국. 스마디카. 네. 스마디카.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론과 태국으로 3분 여행 떠나시죠. 네. 사람들이 태국 갈 때는 물론 방콕이나 뭐 코사모에 푸켓 가잖아요. 당연히 좋은 거죠. 가서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야시장도 가고.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름에 가잖아요. 저는 겨울에 가는 게 추천합니다. 겨울에요? 네, 1년 내내 보면은 사실 그 연교차는 없어요, 기온. 근데 대신에 강수량의 차이 많아요. 여름에 가면은 5월에서 10월까지 가면은 엄청 많은 비 내리니까 사실 낮에 나가서 놀기 좀 힘들잖아요. 반대로 뭐 1월, 2월 가면은 약간 비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반바지는 그 반소매로 나가서 놀 수 있는데 당일 여행으로 저는 아유타야를 추천하고 싶어요. 오, 아유타야. 아유타야. 많은 사람들이 앵콜왓이라는 데 있잖아요. 뭐 옆나라 캄보디아에 있는데 네. 태국도 비슷하게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는데 400년 동안 지어졌던 수도였습니다. 네. 그것은 특별히 해질 때 가면 너무 예쁘고 그 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툭툭 알죠? 네. 그 툭툭 그 스쿠터 같은 거 그거 대여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올라가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혼자서 갔는데 눈물 흘렸어요. 방콕은 뭐 비교적으로 새로운 도시인데 방콕을 지었을 때는 아유타이를 따라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 있는 사원들을 볼 때는 아유타이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코사무이 같은 데도 좋은데 조금 더 작은 마을 가보세요. 제가 한번 화훈 갔는데 화훈에는 몽키 마운틴도 있고 그 왕이 여름 때 가는 그 뭐 궁전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 왕이 그 휴양지로 어디 가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휴양지 같은 것도 있고 그 오케이 밥 얘기를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팟타이 뭐 똠양쿵 뭐 레드커리 그린커리 다 알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음식은 톰카이카라는 건데 톰카이카? 톰카이카 네. 이거 그 똠양쿵 먹잖아요. 그 재료는 비슷한데 그 새우 대신에 닭고기 그리고 그 국물에는 코코넛 밀크 듬뿍 넣어서 너무 트로피컬 맛이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찾은 적 없는데 한번 톰카카이 한번 먹는 게 좋고요. 한국 사람들 보통 여름 가잖아요. 맞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은 비교적으로 없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 사원들도 볼 수도 있고. 아 좋다. 뭐 밤에는 이렇게 뭐 많이 놀 수도 있고. 꼭 가세요. 아유타야는 그 크메르로부터 벗어난 타이 민족이 최초로 만든 왕국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를 왕국 이름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도 아유타야였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알파고 혹시 정보는 좀 많이 알아. 그렇죠. 아유타야는 안 가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열차로 진짜 당일 여행 갈 수 있어요. 멀지 않아요, 방콕에서. 뭐 현지인한테는 그 어디 가면 좋을까 했을 때는 그 마유타를 꼭 가봐야 한다. 뭐. 아 저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네. 겨울에 갈 때 더 아름답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름에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딱 그 비도 안 오고 네. 그리고 그 흘렸다는 눈물. 아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 너무 많이 찍었어요.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요거 받아들여서 올 겨울에 거기 네. 가서 네. 그 눈물 흘리면서 네. 눈물 셀카까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인생 사진?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 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때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고요.
3분 세계일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10월쯤에 가서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우리 카메론 씨가 설명을 해주셔서 한번 1~2월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상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 단골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하는 염건령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등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나와주신 이유? 예. 네. 오늘은 이제 스파이를 주제로 했거든요. 아, 스파이. 스파이. 재밌죠, 스파이. 아, 스파이 얘기군요. 알파고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저도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스파일로 의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갔거든요. 예, 그럴만해요. 그래서 이쪽 바닥 좀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감 잡았어요. 오늘 네. 주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스파이가 그 배신자인가 영웅인가 저는 이렇게 좀 정했거든요. 그 필리핀에서 네. 최근에 좀 심각한 그 스파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아, 저 본 것 같아요. 보셨죠? 네네네. 외신으로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계 이제 필리핀인인데 이 사람이 그 루손섬이라고 하실 겁니다. 루손섬에 서클라코주에 있는 그 반반시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이 됐어요? 현직 시장. 네, 예, 시장이 됐고요. 시장이 돼서 이제 아주 활달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시장 이름이 이제 엘리스 거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 신분을 도용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이 정재계에 유입이 되지 않았냐 이걸로 좀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아주 자세히 읽은 건 아닌데 네. 뭐 13살 때 중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필리핀에 입국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들. 네, 네, 네. 그 앨리스 버가 되게 네.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13세 때 투자 이민 있잖아요. 네, 네. 가족으로 투자 이민으로 해 갖고 필리핀에 바로 이제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아까 얘기한 조그만 그 반반시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시장 출마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진 거죠, 거기서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타갈로그어라고 아실 겁니다. 네. 그 원주민 언어 있잖아요. 아, 이거를 프리토킹을 한대요. 중국인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니까 언어는 되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필리핀어도 하고요. 타갈로그어도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요.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해갖고 이 절대우지에서 이제 신망을 얻은 거죠. 이게 압도적인 투표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진짜 드라마네요. 그죠, 드라마죠. 네.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사업체를 하나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집무실 그 뒤편에 약 2만 400평 정도 되는 대지를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한다고 온라인 카지노 업체를 또 설립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동안 영업을 한 5년 잘했습니다. 근데 올 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두테르테에서 마르코스 2세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죠. 그 전까지는 건들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 일하는 직원들 한 700여 명을 구출한 겁니다. 구출? 출퇴근이 아니고요. 특공대가 들어갔는데 외국인 73명이 거기서 감금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었대요? 온라인 카지노 업무죠. 네. 네. 거기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느라고 이제 감금시켜놓고 일을 시킨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인도 202명이 정확하게 거기서 나왔고요. 필리핀 사람들 포함해서 700명 구출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와. 엄청나게 많이 구출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 하면은 그냥 이제 범죄 단체를 시장이 운영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왔냐면 네. 다수의 인민군 군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제가 202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202명 전부 다 제 옷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옷으로 보이는 인민군 군복, 정복이 확인이 됐고요. 확보가 됐고요. 군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 몰래 파견된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 202명이 중국인 중에 중국의 군인이 섞여 있다. 이렇게 지금 필리핀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 군인을 그럼 감금시킨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감시 체계였을 가능성이 감금, 있죠. 감금, 네, 감금된 사람 따로 있고 네. 이분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네. 일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저 연방의회에서 이 사건을 아예 그냥 청문회 사안으로 올 봄에 올려놨고요. 네. 최근에는 시장이 직접 불려가가지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청문을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한 결론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또 청문회 과정에서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10대 중반에 했고 학교에 대한 거는 뭐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나는 학력을 땄기 때문에 내 기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유령처럼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그 정보기관의 중간 책쯤 되는 좀 고위 간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과거 이제 소련이나 중공에서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인데 10대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얘는 레드 스페로우라는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10대 중반 때부터 스파이로 투입하는 잠입시키는 방법들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들을 영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티브가 되는 사건은 네네.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이런 것이 있었겠냐 하는데 이번에 이 거시 사건, 거시장 사건 같은 경우가 충격적인. 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의 정보기관, 캐나다의 정보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좀 케이스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외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혹시라도 스파이 하면 좀 유명한 분 누가 중동 사람이라면 스파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로렌스예요.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예. 웬만한 중동 사람이 자기 이름 다음에 배운 이름이 저는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다음에 배운 사람은 로렌스. 우리는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사냐? 다 로렌스 때문이다. 스파이 하면은 너무 사실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영화 외에 실제로 있을까 싶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도 좀 많이 충격적인 상황이라서 실제로 있다는 거 자체가. 스파이 같은 경우가 이 가장 유명한 게 007이고요. 네. 제임스 본드요. 네, 제임스 본드. 그다음에 이제 본 시리즈 아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좀 가미한 스파이들이 많았는데 이 스파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기원전 기록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그 선사지대 기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전쟁 관련된 기록들은 무조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대 왕들에게 네가 혹시라도 큰 전쟁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병참 지원하고 병력 운영해야 된다 이런 병서는 무조건 남기게 돼 있거든요. 이 기록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우트가 많이 나옵니다. 스카우트요? 네. 스카우트가 이제 저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인데 그게 그 스카우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정찰 역할하는 유닛이잖아요. 공격력은 하나도 없고 계속 쫓아막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카우트를 이제 전시에 그 정찰을 보내려면 적진까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니까 덩치가 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카웃이 안 됩니다. 사이즈가 크니까요. 좀 작고 민첩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가장 그 타협점이 찾는 게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거든요. 의심도 좀 덜 사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이니까요. 뭐 공격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활용하던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서구에서 일종의 그 아이들 팀 빌딩이나 리더십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보이스카우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입니다. 원래는 그 스카우트 자체가 정찰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약간 군사적 준군사적 이런 개념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인류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건 없었던 시기가 없었고 전쟁과 스파이는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 붙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전쟁을 할 때 저기 도대체 병사가 몇 명인지 아니면 저쪽이 말을 몇 마리 말이 그때는 탱크였거든요.
몇 마리를 몰고 가는지 알아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찰병 역할로서 이제 스파이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제 세계대전이 가면서부터는 아예 군사정보국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요. 나중에 냉전 시대가 되면서 CIA나 MI6, KGB와 같은 전문기관이 나온 거죠. 아, 이제 기관으로. 네, 네. 이것만은 육성. 그 제가 이제 이런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는데 선생님도 혹시 그 이중 스파이라고 그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박 선생님. 네. 이중 스파이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네. 카메룬 편이었어. 네. 그래서 다른 정보를 막 갖다 줍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이쪽도 갑자기 좀 마음에 들어. 이쪽에 붙으면 좀 더 정보 이렇게 내가 더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카메룬한테 원래 알려줬던 정확한 정보 대신에 가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룬을 피해가게. 그게 약간 이중 스파이 느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내 그렇죠. 편이었다가 네.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면 연애도 입방식으로 합니다. 박형호 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3중 스파이도 있나요? 예, 3중 스파이도 있고 5중 스파이까지는 있습니다. 5중까지요? 5중 네. 본인도 예사 헷갈린 있어요? 거 아니에요? 뭐 인도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그 2중 스파이가 이제 저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네. 그 넓은 의미의 더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더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가 좁은 의미입니다. 아, 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기관에 정보기관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이쪽에다 그 반대 적성국에 정보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역정보 아까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이중 스파이인데 이렇게 하는 걸 이중 스파이 협의라고 그러고요. 좁은 의미로요. 광의에는 뭐냐면 공무원, 군인, 기자 또는 뭐 이제 정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적성국에다 정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넓은 의미의 이중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개념이 또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 유명한 이중 스파이 있나요? 유명한 이중 스파이로는 대표적으로 그 영국 얘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캠브리지 파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캠브리지 파이브. 되게 유명해요. 캠브리지 파이브. 그 탈출됐던 부인을 두고 탈출됐던.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예. 영화로도 나왔나요? 아, 소설로도 나왔어요. 소설. 예, 예. 영화로도 좀 다룬 적이 있고요.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5명의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대학 다니면서 학습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이 학습 모임이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 사상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는 모임을 조직을 한 겁니다. 조직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때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나고 소련이 생기니까 아, 이 자본주의로 이게 쓰레기같이 돼 있는 영국은 우리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태어나긴 여기 태어났지만 우리의 조국은 소련이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충성 선언을 하고 소련에다가요 엄청난 정보를 갖다 준 5명의 이중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련에서 직접 키워가지고 임명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네. 자청한 거예요? 네. 사상적으로 경도돼서 아예 이제 그쪽에 넘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경우 앞서 설명을 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아주 정밀하게 초정밀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면 국정원 요원이 되겠죠. 교육을 받고 투입된 스파이가 있는가 하면 자생적으로 학습을 해갖고요. 자기가 스파이 책도 있고요. 알아서 공부해갖고 알아서 스파이로 돌변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셀프 메이킹 스파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만들어갖고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캠브리지 파이브가 전형적인 자생적 그 스파이 유형입니다. 이 5명이 영국 정부에서 고위직이랑 고위직은 싹 쓸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중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킴 필비 같은 경우는 MI6 네. 여기에 부국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와. 소련 간첩을 하면서요. 스파이 활동 하면서 예. 거기까지 예. 올라갔어요? 예. 거기다 또 가이버지스라는 그 친구는 네. MI6에서 국장급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해외 정보요. 진짜 다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MI6는 네. 국외 정보고요. 네. MI5는 국내 정보입니다. 여기 앤서니 블런트라는 사람은 MI5 간부로 이제 국장급까지 역시 올라갔는데 국내 정보 계속 옮겨줬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맥컬린 같은 경우는 외교부의 국장까지 올라가면서 외교 관련 정보를 싹 갖다 줍니다. 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 게런 크루스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국무총리실의 비서까지 합니다. 총리 비서예요. 국가원. 이 중에 이제 세 명인 그 필비하고 가이버지스하고 맥클린은 나중에 비행기 타고 소련으로 도망가서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잘 살고요. 와. 나머지 두 명이 체포된 다음에 이 사람이 소련에 관련된 정보가 있잖아요. 역정보 다 제공하고 사면 받고 나옵니다. 사면 받았어. 예예. 예. 잡히고 나서 오케이 내가 정보 준 건 맞지만 내가 예.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주겠다. 예. 해가지고 사면을 받고. 예. 냉전 끝나기 전에 이제 다 벌어진 예, 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간첩 스파이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예, 이중 간첩 사건입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을 때 이 네. 내용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 다섯 명이 정보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소련에서 이걸 어떻게 믿을까? 잘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요 정도 직책 갖고 있으면 믿을만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승진에 승진을 하면서 이 다섯 명이 또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모이는 거는 그 의심을 못 받죠. 왜 그러냐면 그 동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요 사건 이 하면서 소련 입장에서는 굳이 정보망을 구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네, 총리실에 하나 있지, 외교부에 국장 하나 있지, 네. MI6, MI5 다 있으니까 그냥 뭐 날로 정말 다 준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대본에 없지만 사실은 역대급 한국에 있는 하나 스파이 사건이 있어요. 혹시 모하멧 간수 네, 들어보셨어요? 북한 간첩. 네, 이분이 사실은 중국에서 태어난 이제 조선족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북한을 충성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는 활동해요. 근데 대학교 때는 아랍어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꾸 중동 국가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해요. 뭐 모로코라든가 요르단이가 등등등. 그래서 아랍어로 너무 잘하고 웬만하면 아랍 국가로 돌아다녀요. 이제 그때 이제 북한에서 드디어 지시가 내려와요. 때가 됐다.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왔어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서 좀 약간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안경도 쓰고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인들한테는 살라문 알레이쿰, 저 아랍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야, 교수님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도 한국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봐도 조선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보고 갈까요? 네. 만약에 20년간 연봉 100억, 1년에 100억씩 줘요. 그런데 스파이를 할 것이냐, 혹은 20년간 스파이 안 하고 그냥 3천만 원으로 만족하면서 살 것이냐. 거기 1년 100억 받는 스파이 아니고 거기 무슨 직업을 쏟아놨고 100억이야. 스파이 아니고 그거는 직업도 오케이예요. 아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어때요? 그 연봉 3천 그냥 일반인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스파이 하느니? 왜냐면 이 100억이 주는 건 좋죠. 그 돈의 달콤함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20년 동안 내가 막 거짓말하면서 네. 혹여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사야 두고 보자. 내가 널 한번 매세해볼게. 저도 거짓말을 진짜 치를 떠는 사람이라서 체질상 안 맞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교수님의 부인분이 북한 간첩으로 교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아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북한 간첩이라면요. 네. 신고해줘. 잠깐만 교수님 약간 오히려 좋아하시는 표정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왜지 이거 콘텐츠로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 애국심에 애국심이죠. 미소가 너무 띄는데요? 피해가 커요. 스파이 자체가 산업 스파이든 국가 스파이든 뭐 군사 정보 스파이든 간에 그렇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진짜로 이적행위를 한다면 전 신고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요? 뭐 사상을 떠나서 TV에서 교수님 같은 분 때문에 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뭐.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미 좀 약간 중간에 원래 순위파였는데 시아파랑 개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지라고 의심하다가 만나봤는데 그 한 분이 그 회의를 들어봤는데 부인이 특히 안에 있는 이란 스파이들의 그 활동을 좀 관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부인이 가서 남편을 신고했어요. 바로 신고. 그 사건으로 튀르키예에서 어마어마한 이란 스파이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스파이 사건 같은 경우 이유가 보통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죠. 소련하고 미국 네. 이런 식의 자유주의 진영,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 이런 이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알파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게 최근에 스파이 네. 사건에서 국가 간 스파이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테러 조직들이 스파이 조직을 운영합니다. 테러단. 그래서 IS나 뭐 ISIS, 그다음 탈레반 같은 데서도 이 스파이 조직을 운영을 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전 관련된 거 아까 100억 말씀하셨다시피 큰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릴 추구형 스파이도 많습니다. 아 스릴 추구. 아, 스릴. 예, 심심한 걸 뭐 이게 누가 날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게 흥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변태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사람 제가 만났어요 대전에 있을 때. 그분이 진짜 여러 사람 시리아 가고 싶대요. 왜? 거기서 스파이 할래요. 그냥 재미, 삶이 치료화돼요. 네. 그러면 교수님도 네. 혹시 스파이 직접 만나신 적이 있어요? 아 예, 저는 업무상 이제 그 이제 정보요원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예, 아, 진짜요? 그 한국 스파이 아니면 다른 나라 스파이?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를 좀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제가 만나는 분은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난 저희 CIA 요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MI6 요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업무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소속을 밝히는 요원들은 이제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셔갖고 뭐 신분 위장하고 네네. 뭐 갑자기 뭐 셰프하다 막 칼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블랙입니다. 블랙 실제로도 있어요? 아, 많이 있겠죠. 오~ 네, 블랙이고요. 근데 만나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 이 스파이 하면 딱 정장 입고 네. 까만 정장에 007 약간 맨인 블랙 느낌 그리고 뭔가 딱 몸도 좋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인데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능. 지능. 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어떤 지능? 여러 지능이 있죠. 암기할 사항도 많고 이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기응변 대응 능력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라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하죠. 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도망가든가 국경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번째가 이제 연기 능력도 따로 배우는 걸로 CI 프로그램 보면 나옵니다. 그다음 인내심체 측정은 거의 특수부대 요원식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투 능력까지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혹시 비상시에는 자기 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인데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력서 어디로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스파이 되면 네. 보통 뭐 미국이나 러시아, 뭐 중국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뭐 국가별로 그 스파이 뭔가 차이점이나 뭔가. 그런 거 있어요? 뭐 한국 스파이는 좀 더 예절이 바르다던가 공손하고 정복할 때도 동양 스파이, 성인 스파이 네 가지 그 정보의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슈민트가 있고요. 시긴트가 있고요. 테킨트가 있고 이민트라고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슈민트는 뭐냐면 사람을 투입, 휴먼 인텔리전스입니다. 아, 그 뜻이 있군요. 네, 사람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 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긴트는 신호정보인데요. 이건 네. 주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선호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통신 감청이나 온라인 네트워크 신호들을 잡아서 이제 도청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테킨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슈민트랑 좀 비슷합니다. 사람을 투입을 해서 기술 정보를 빼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민트는 아시겠는데 이미지 정보인데 드론하고 인공위성을 주로 얘기합니다. 찍은 내용만 가지고 오거든요. 이건 또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국가겠죠. 그래서 국가별로 스파이 운영이나 하는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가진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선호 방식이. 네. 요즘 사실은 저희들이 더 와닿는 얘기는 산업 스파이 기사를 종종 봅니다. 네. 우리 기술 뭐 중국 쪽에 팔아 넘겼다 등등. 뭐 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저희는 이제 그 수압으로 비유합니다. 수압. 수압. 물의 압력이죠. 그러니까는 수압이 높은 데서 수압이 낮은 데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후발주자에서 이걸 빼낼 목적으로 산업 스파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술의 본래콜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이런 기반으로 해서 산업 스파이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안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기술 유출된 건 신고하는 순간에 첫째는 기사가 나가는 순간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우리 회사 이거 뭐 하는 회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은행 같은 기관에서도 근데 지금 기술 방어도 못 하는데 뭔 경영이야 이렇게 하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부 기업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 기업 비리까지 같이 채집을 해갖고요. 산업 스파이 활동을 내부자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할 때 나는 이걸 다 폭로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일부 사례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애초에 신고를 못 하게끔 네.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요. 마지막 말씀인 건 유출된 걸 확인한 순간에 이미 카피 복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소송하고 한다고 해도 회복이 뭐 하나만 한 이런 상황이 된다. 저희들 거죠. 기사 보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이군요. 그렇죠. 네, 기사가. 네, 오늘 염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몰랐던 스파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누군지는 식별이 되시죠? 푸틴은 확실하게 보이고요. 네. 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맞습니다. 우리 네. 총리. 첫 느낌은 뭔가 화기애애 뭐 어때요? 푸틴의 표정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푸틴 표정이 좀 애매모호하죠? 사진 보자마자. 저는 그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힘들지 않냐.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인가. 아, 인도 모디까지 네. 우리 집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이제 가야 되는. 말씀드리면 지난달 9일 모디 총리가 이제 3연임을 시작했죠. 그리고 해외 첫 방문지로 찜한 곳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갔느냐. 인도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양자 협력관계, 다자간 협력관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다. 어쨌든 인도의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 서방 쪽 시선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도와 옛 소련 시절부터 굉장히 친밀했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무기를 뭐 주고받고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있었고 또 어쨌든 인도는 비동맹주의를 고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과도 친하고 저쪽과도 친하고 그래서 이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장면이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멋진 곳에서 과일을 드시면서 푸틴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가슴 아프다는 생각도 들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랑 계속 관계를 또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에서 러시아 제재를 엄청나게 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중국에서는 지금 싸진 그 원유,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 러시아산을 계속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 사줘야지만 러시아가 또 살아갈 수 있고 그 인도는 이 상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활용하고 네. 있다. 그렇죠. 이제 머디 총리는 중국 때문에 서양의 지지가 필요하긴 한데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자원에서 또 러시아도 필요하거든요. 만나는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아, 인도 저 모디 총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기백 있게. 네. 그동안의 관계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강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사진 보면서도. 네,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만 비판해 왔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죽을 때 가슴 아프고 그 고통을 느낄 때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푸틴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